곡식의 키가 훌쩍 자라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몸을 낮춰 땅을 마주한다. 농사는 풀과 벌이는 전쟁이라고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김매기는 농부에게 무엇보다 고된 일이었고 손에서 호미를 놓을 날이 드물었을 것이다. 호미는 논이나 밭을 매는 데 쓰이는 우리 고유의 농사 연장으로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모양을 갖췄으며 크게는 그 기능과 모양에 따라 논호미와 밭호미로 나뉜다. 논호미는 날이 크고 넓적하며 날끝이 자루 가까이까지 많이 휘어져 있는데 이것은 흙을 뒤엎어서 잡초를 묻어 없애는 논매기 방식에 적합하고 밭호미는 논호미와 달리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낫형은 폭에 비해 길이가 길고 끝이 예리해서 자갈이 많고 지형이 험한 도서산간지방에서 많이 쓰였으며 황해도 평안, 경기, 강원 북부 등지에서 쓰이던 세모형 호미는 날과 자루가 가장 길어 옥수수 밀과 같이 이랑이 넓은 밭에 풀을 매는데 편리하다. 봄부터 여름까지 쉴새 없이 풀과 벌이는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호미는 7월 칠석 전후 김매의 끝을 알리는 호미 씨씨 축제가 끝나고서야 농부의 손에서 놓아질 수가 있었다.